그 개혁신당에 관해서는 지금 판단 유보입니다.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당이라서 그래요. 정당이 성공하려면 첫 번째 대권 후보가 있어야 돼요. 제3지대 정당이 유승민 전 의원을 모시지 못한 건 큰 손실이죠. 물론 잠재적 대권 후보로 유준석 이낙연 선배도 계시네. 배우세요. 네? 배우세요. 한 장 하겠어요. 아, 거기 왜 가가지고 이준석한테 그렇게 굽실굽실한지 모르겠어. 난 거기 진짜 어느 기도 그러고 아 고장 나가서 아, 이름도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그걸 그래 하나 관철을 못해서 그대로 써 창피한 줄 알아야지. 아이고. 근데 저도 그건 내 소회고. 그래서 아직은 파괴력을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출마급 인사가 몇 명인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. 출마급 인사를 봐야 지역에서 당선될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. 비례정당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바람을 이게 보이거든요. 지금은 아직 이게 잘 안 보여요. 현재 있는 정당 지지율은 너무 약해요. 근데 앞으로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봐야 되겠다.